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골프존 뉴딩홀딩스, 그리스 FNC, 코알패션입니다. 네, 골프 관련주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외부 활동 위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골프 인구 같은 경우에 2030, MZ세대를 기점으로 이제 많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연령대별 골프 인구가 20대가 92%, 30대도 한 31%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스크린 골프 확산에 따른 이제 낮아진 진입 장벽이 골프 대중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골프존을 둘러싼 그 우려의 시선은 더 이상 국내에서 이제 성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인데요. 그렇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통해서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이제 올해 전체 매출액 대비 매출액에서 해외 비중이 차지하는 게 한 16%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뭐 일본이나 베트남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매출 자체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통합하는 이제 형태를 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골프 커뮤니티 기능을 런칭을 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뭐 기존의 서비스인 뭐 매장 예약이라든지 뭐 사진 공유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라운딩 동반자들까지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락인 효과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크리스 FNC인데요. 뭐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그에 맞는 복장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요. 크리스 FNC는 국내 골프웨어 점유율 1위 업체로 뭐 핑이라든지 파리 게이츠, 팬텀과 같은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마스터 바니 에디션, 그다음에 세인트 앤드류스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제 기존 브랜드 대비했을 때 한 40%에서 많게는 60%까지 평균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판매 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익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전체 매출에서 한 30% 정도 초과하는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 개선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매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4%였는데 올해는 20%까지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한 여성 고객도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 남성 고객 위주에서 신규 고객층까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MZ세대의 유입 그리고 여성 고객 비중 확대가 향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